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36.6%의 환자가 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 원의 간병비를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원비보다 부담스러운 간병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까 이 간병비 대비가 더욱더 각별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을 했을 때 이 간병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간병인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입원 일당으로도 지급되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이렇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간병인 보험 잘 준비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현정훈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혹시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경우 혹시 내가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간병을 의존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에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안으로 병원이나 업체에 간병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전문 간병인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그런 경우에 또 찾는 게 바로 간병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간병인을 찾게 되는지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눈 수술을 하는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해서 3일 정도 입원을 하는 경우인데 간병인을 좀 구한다.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져서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팔이 부러졌으니까 혼자 뭔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간병인을 구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장수술을 아버지께서 하시게 됐는데 간병인을 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치매를 판정받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간병인을 구한다. 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일 정도 거동을 못해서 간병인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12시간만 사용할 건데 과연 간병인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달 정도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약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암환자인데요. 암환자인 경우에도 중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간병보험 말고 간병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보험은 없을까요? 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간병인 보험은 그야말로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님께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찾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단기, 뭐 한 달, 두 달이 아닌 며칠의 단기 간병인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될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간병인이 앞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대안으로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 공동 간병인은 비용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을 묻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간병인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간병 실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급성 질환인 경우 그리고 만성 질환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급성 질환은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부분이고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간병하는 환자인 경우가 27%에서 약 57%가량이고요. 역시 간병인을 두는 경우는 15%에서 23%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은 아무래도 입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장기간 입원을 하고 간병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간병 기간이라든지 간병인 비용 그리고 가족이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간병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병인을 쓸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입원료보다도 더 큰 비용이 드는 간병비, 해결책은 없을까? 평균적으로는 약 21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소재 병원에 간병인 이용료에 대한 사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반 환자인 경우에 24시간 1일 기준으로 하루에 7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중증 환자라면 24시간 1일 경우에 7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0일 한 달을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나온 대로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병보험이라는 걸로 얘기를 들으시지만 대체로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병인 보험이 있습니다. 흔히 간병보험 그러면 치매보험으로 치매 시에만 보장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 진단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한 번 받고 끝납니다. 1회 한 회로 받고서 끝나게 되죠. 근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뿐만 아니라 상해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 상태, 즉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4급을 받게 되면 장기 요양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일회환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병인 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첫날부터 보장이 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 자체가 병원에 와서 환자를 간병해 준다는 겁니다. 치매나 또는 요양 등급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게만 된다면 그래서 건강보험료나 실손보험을 받게 되는 조건에 충족한다면 바로 간병인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입원한 환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간병인 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같이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뇌졸중 환자입니다. 뇌졸중 환자인 장모님을 재활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썼답니다. 근데 하루에 7만 5천 원이고 거기에 몸집이 좀 크시다는 이유로 한 달을 기준으로 5만 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간병비로 지불한 돈이 무려 2,6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료비는 2천만 원이었는데 간병비가 더 들었다는 거죠. 이 사례인 경우 만약에 뇌졸중 환자 이분이 뇌졸중 진단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 2천만 원 받았다면 2천만 원의 뇌졸중 진단비가 간병비로 다 지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다 보니까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폐암 환자인 이모인데 마찬가지로 말기 환자라 힘들었고 간병비 비용이 월 200만 원이었다. 한 달에 치료비, 진료비는 100만 원인데 간병인 비용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비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정말 바로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딸아이가 식이병에 걸려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간병을 하다 보니 치료비는 1억 원이 들고 이걸 간병비까지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활병동에서 만난 뇌졸중 환자인데 한 달에 간병비로 200만 원이 들고 치료비까지 해야 되고 또 소아병동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도 간병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 해결책이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앞에 나왔던 사례들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료비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부담스러워서 간병인을 마음 놓고 쓸 수 없다면 굉장히 큰 걱정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답이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이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지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이라는 걸로 해결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이 지원이 됩니다. 치매, 중증 환자, 암 환자뿐만 아니라 감기라든지 장염이라든지 골절로 입원만 해도 입원 첫날부터 간병인이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간병인을 할 때 1대1 1인 간병인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네이버 지식에서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공동 간병인도 찾는다고 했는데요.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공동 간병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만을 위한 1대1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하나의 사고로 180일 동안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가입 선택에 따라서 만원, 2만원, 3만원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원 일당 금액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병인을 썼을 때 실제로 사용한 시간만을 계산한다. 그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도 가능하다. 2일만 쓰겠다라면 2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9월 1일
오후 3시에 입원을 해서 9월 5일 오후 3시에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총 5일이죠. 그런데 간병인을 사용한 기간은 입원 2일차인 9월 2일 오후 10시부터 9월 4일 오전 10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36시간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병원에 요청하거나 업체에 요청을 하게 되면 2일, 3일, 4일에서 3일 쓴 걸로 대략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고 간병인 지원을 받으시면 실제로 사용한 시간 2일 오후 10시부터 4일 오후 10시까지인 36시간. 그래서 날짜로는 네, 이틀 사용한 걸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즉 5일 입원 기간 중에 간병인을 사용한 2일을 뺀 3일은 입원 일당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간병인 보험은요, 건강체 그리고 유병자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고 병이 없으면 더더욱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사무직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90세 만기인 건강체 기준으로 보험 가입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해 사망, 상해 질병 고도 후유 장애는 최소한으로 가입을 하고요. 첫 번째, 경증 이상 치매 간병비가 1,000만 원 지급됩니다. 흔히 치매 간병비 보험, 많은 보험에서 팔고 있는데 그 치매 간병비는 중증 치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경증, CDR 척도 네, 1점 이상이면 치매 간병비를 무려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받은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네, 이 1만 원 받는 것 대신 내가 간병인을 쓰겠다 그러면 간병인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고요. 이 외에도 상해로 중환자실을 입원했을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20만 원, 질병인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 시 5만 원을 또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굉장히 큰 보장인데요. 보험료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런 것도 보험료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무직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건강체에 해당되시는 분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자 20세는 23,000원, 남자는 27,000원이고요. 40세 여자분은 34,000원, 40세 남자인 경우가 39,000원, 60세 여자분이 58,300원, 60세 남자분이 74,280원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하죠? 근데 60대, 50대, 60대 분들은 되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60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남자 60세의 경우 74,280원이면 한 달이면 네, 74,280원 한 달 동안 간병을 한다고 한 달에 저기 11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치면 약 9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낸다고 치면 약 20년 동안 낸다고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 한 달 간병비가 얼마 정도 든다 그랬어요?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최대 이게 얼마까지요? 180일, 6개월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고 한 번만 간병인을 쓰더라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증 치매 간병비까지 받고 간병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경증 치매는 필요가 없어. 나는 간병인만 필요해 라면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제시된 보험료보다 50세, 60세인 경우에는
약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건강체였고요. 나는 유병자다. 지금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유병자로 써도 간병인 보험이 가입합니다. 근데 건강체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요. 건강체에는 경증 이상 치매 간병비가 보장 항목에 들어있지만 유병자는 그 부분은 빠지고요. 대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가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 지원 상해 질병은 동일하게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유병자의 경우 그러면 건강체보다는 많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체는 경증 이상 치매 간병비 보험료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반해서 유병자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보험료를 보시면 20대, 30대까지는 3만 원, 40대가 남자가 3만 3천 원, 여자가 4만 2천 원, 50대가 4만 4,500원, 5만 8,250원, 60세인 경우에는 5만 7,510원, 7만 600원이면 됩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단 한 번 간병인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고도 남는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32대 질병 수술비를 제외하고 간병인만 나는 보장받겠다라고 하면 대개 3만 원이면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50세, 60세도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간병인 보험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간병보험, 치매보험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간병인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입원만 하면 간병인이 48시간 이내로 찾아갑니다. 내가 입원을 할 것 같다 그러면 48시간 이전에 신청하시면 입원 첫날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만 바라보는 1대1 간병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간병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공동 간병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힘들다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앞서서 사례에서도 보면 몸집이 크다, 중증이라 너무 거동이 어려워서 한 달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했다면 이 보험을 가입하고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양병원 한의원 입원도 혜택 볼 수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고연령분들이 많이 가시는 요양병원, 네, 한의원도 간병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당연히 간병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혹 간병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교체 가능하시고요. 한 번의 사고로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 없을 때에는 네, 일당으로 내가 가입한 선택 가입 금액으로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중에 내가 선택한 걸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분을 두신 맞벌이 부부님이라면 더더욱 자녀를 위한 간병인 혜택으로 이거를 또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주말에도 접수를 받고요. 일주일 미만 사용한다고 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좀 부담스럽다, 갱신할 때 이게 부담스럽다면 입원 일당으로만 받겠다라는 걸로 전환도 가능하십니다. 혹여 내가 입원 일당 보험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연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누적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조건으로는 월 3만 원 정도면 보통 40대, 50대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0대라고 하더라도 보통
간병인만 한다 그러면 4만 원에서 5만 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간병인 비용은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혜택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현재까지는 입원 첫날부터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게 11월 이후부터는 4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만 지원되는 걸로 좀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입원 첫날부터 가입 가능한 10월에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이 간병보험처럼 치매보험과 같이 한번 진단받으면 한번 받고 끝나는 보험이 아니라 간병인이 찾아오는 아주 유용한 특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증권에 대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금 저희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입원을 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인 간병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간병 보험에 대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간병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정훈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 때 제가 이제 건강체와 유병자 둘로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건강체인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유병자라고 하면 만 15세부터 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병자로 가입하실 때는 건강체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할증된 부분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증은 있지만 만 7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간병인 보험에서 만약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입원 일당은 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아, 간병인 그 일당은 만 원이 아니고요. 만 원, 네. 2만 원, 3만 원, 4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방송 중에 강의 내용을 보시면 간병인 그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당으로 받는 것보다는 간병인 그 특
취약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 부분이 더 좋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간병인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네,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입원을 했을 때 가능한 그 보험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인 의원 또는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한의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네. 요양원은 안타깝게도 혜택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곳들은 다 상주하는 의사가 전문의가 있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원이라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게 아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요양원은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간병인 지원이 되는 상해나 질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비에서 보장받는 상해나 질병의 경우에는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 입원 일당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해나 질병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손에 대해서 보면은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곤해서 입원을 했을 거나 그리고 우리가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입원을 했을 경우에나 그리고 우리가 성형적인 외모 쪽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간병인 일당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저 시급도 계속해서 오르듯이 만약에 이제 간병인의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보험 가입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네, 현재 이런 간병인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병원을 통해서 또는 간병인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해마다 아마 간병인 비용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만 해도 한 4-5만 원이면 됐다고 하는데 네.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에서 뭐 10만 원까지도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면 물가가 올랐다고 또는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더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형이라서 3년마다 갱신 시에 보험료 조정 변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변동폭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면 그래도 이 추가 비용은 따로 있지 않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최근에 2년 이내에 대장용종 제거 수술이나 혹은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간병인 보험 같은 이런 간편 심사를 해서 유병력자들도 가입 인수해 주는데요. 네. 여기에 3.25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가입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장용종 같은 경우에 제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통원 2일 치료를 했을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로 15일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입원 경력이 있다더라도 이 유병력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3.25 중 그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을 경우에 간편보 가입이 굉장히 거절이 되고 굉장히 뭐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현재는 2년 이내에 수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15일 입원 그리고 대장용종, 위용종 제거수술로 입원했을 경우 그리고 급성 A형 간염 그리고 7일 입원 정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늑골 골절 같은 경우로 뭐 상해로 입원했을 경우에 그리고 기흉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단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유병력자 간병인 보험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숙희, 현정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간병인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오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신다면 여러분들 증권 상담 그리고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를 통한 실시간 보험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네. 오늘 네.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아니, 요즘에 보험도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한 7년쯤 네. 전에 갑상선암을 조금 진단받았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상이 없는데 보험 가입 못한 줄 알았더니 뭐 된다고 해서 지인을 통해서 제가 그 라이나 암보험을 하나를 가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험이 많지는 않은데 이걸 잘 가입을 한 건지 이게 이렇게 정말 보상이 뭐 잘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추가로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뭘 어떻게 더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예, 예. 일단 올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이제 50대 막 예, 초반이에요. 50대 초반이시고요. 좀 아프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건강 상태는 예, 예. 어떠신가요? 예, 현재 이상 없어서 예, 가입은 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간편심사로 그런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암보험은 제가 근데 이제 좀 갱신이라는 게 네. 약간 고민은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진통해서 하나 가입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수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신 걸 정리해봤는데요. 5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예전에 갑상선 암에 좀 걸린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총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신데요. 우선 메리츠화재에서 실손보험으로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올해 유지를 해오신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나생명에서 올해 바로 2018년도에 100세 만기로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10년 갱신인 게 좀 눈에 띕니다. 총 보험료는 9만 4천 원 돈 납입하고 계신데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7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지인을 통해서 암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예, 건강이 좀 괜찮아서 간편심사 통해 가입을 하긴 했는데 갱신인 게 좀 걸리는데요. 잘 가입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주셨어요. 예, 이수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지금 가입하신 상품 두 건의 상품에 대해서 제가 증권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메리츠화재 네. 알파 실손보험으로 100세 보장으로 해서 가입되어 계신 게 뭐 3년 갱신이지만 2011년도에 4만 7천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가 돼 계시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라이나 생명 암보험을 간편보험으로 네. 가입을 하셨는데 2018년 올해 준비를 하셨는데 예. 이것 또한 잘 준비는 하셨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지금 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시청자님이 지금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 7년 예. 전에 네, 소외감으로 진단비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으시죠? 예,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일반암 예. 진단비를 천만 원 넣었을 경우에 지금 메리츠화재에 지금 천만 원 정도 가입돼 계시거든요. 천만 원이라면 아, 네. 소외감으로 해가지고 뭐 10% 많이 주는 회사는 20%에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지금 예. 그 라이나 생명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47,500원에 굉장히 예. 저렴하게 가입돼 계시는데 여기에 예. 지금 보장 내용을 보면은 일반암 암으로 지금 3천만 원 돼 계시고요. 그리고 네. 3대 고액암으로 5천만 원 보장이 돼 계시는데 3대 네. 고액암이라고 하면 쉽게 그러니까 어떤 암이냐고 하면 우리 머리 쪽에는 뇌암이라든지 그리고 혈관 쪽에 오는 혈액암 그리고 그 척추에 오는 그 척추암 이 세 가지를 고액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에 대해서 진단받았을 때는 일반 암까지 포함이 되니까 8천만 원 보장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네 여기에서 증권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 여성 생식기 암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 생식기라고 하면 우리 유방암 자궁암, 남소암은 여성 생식기 암인데요. 이 세 가지 암을 생명보험 쪽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나 네. 쪽도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이 부분 그리고 지금 물론 그 시청자님 같이 이렇게 뭐 7년 전에 병력이 있어가지고 뭐 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가입을 네.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바로 보장은 그 보장 기간이 이렇게 뭐 부담보 없이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이 갱신 기간을 보시면 지금 라이나 같은 경우에 10년 갱신으로 돼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갱신이 10년이 아닌 20년 갱신 이후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갱신 네네. 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 않나요? 아니요.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50대 초반이시지만 그럼 60대 초반이면 당연히 이 보험을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네, 네. 갱신기간이 10년보다는 20년이라면 70대 초반에 한 번 더 갱신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갱신기간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우리 유병력자라 하더라도 그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나와 있는 보험회사도 많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비갱신으로 갔을 경우에는 보장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게 산출이 되니까 저는 보장을 위주로 지금 시청자님도 지금 한번 보험을 준비하신다라면 실질적으로 보험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지금 나이이시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병원에 갈 부분이 많아지는 나이이시고 그리고 네. 보험료 또한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게 인상되는 조건이시기 때문에 갱신기간이 최대한 긴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유병력자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나의 안본만 있는 부분이 아니시고 조금 더 보험료를 플러스를 하신다라면 저는 이 라이나 거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일반암 진단비로 넣을 수 있는 진단비와 그리고 요즘은 유병력자들도 뇌졸중과 뇌혈관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예전에는 뇌출혈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네, 뇌졸중도 되고 그리고 뇌혈관 아주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까지 보장이 되면서 그리고 급성신경계측정이 아닌 혈성 진단비까지 나오는 부분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메리츠에는 딱 실비와 암 진단비 1,000만 원밖에 없으시니까 여기에 조금 상해나 질병 쪽으로 수술비까지를 보완을 하신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플러스 안 되면 7만 원 정도 선이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갱신 기간은 20년 정도로 가신다라면 조금 추가로 어차피 준비하시는 보험료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보장 범위도 하나가 아닌 10가지 보장으로 늘어나시면서 그리고 갱신 기간도 조금 늘어난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고 네, 그 부분을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20년 갱신기간이면 네. 지금 71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내가 병력이 있어가지고 납입면제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유병력자지만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 세 가지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보험료에 납입면제가 있는데 20년 동안 낼 보험료를 네, 네, 네. 전혀 납입하지 않고 20년 뒤에 갱신됐을 때는 아, 그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걸려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그 갱신됐을 경우에 그때 다시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요. 보장은 네, 네. 그대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사전에 가입해 놓으신 낫네요. 예, 사전에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예. 소외감으로 분류돼 있을 가능성이 커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예, 예. 네, 확인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유병력자라도 지금은 저해지 보험으로도 좀 더 잘 지금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폭이 넓은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리모델링 예. 플랜 잘 확인해 보시고 궁금증 예.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 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휴대전화번호 491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73세 부모님이 계신데요. 오늘 강의를 좀 봤는데 강의해 주신 치매 보험에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가능하더라도 좀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궁금한데 현정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문자 내용을 보면 이제 치매 보험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직접 통화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건강책 플랜인 경우에 경증 이상 치매 간병비 1,0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건강체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5세에서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시청자분께서 문자 주신 부모님의 연령은 이제 73세이신데요. 이 경우라면 경증 이상 치매 간병비가 아닌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중점을 두시는 거라면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자 플랜 자체가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라서 경증 치매 그 간병비보다는 간병인 직접 혜택을 보는 걸 포인트로 하신다고 하면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세한 건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병약자 플랜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30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아, 오늘 치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치매 보험도 갱신보험인지 궁금하고요. 갱신기간과 또 갱신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숙기 전문가님. 네네. 그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두려운 병이 뭘까요? 통계자료를 했을 때 치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매를 진단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변 분들이 가족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치매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을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힘들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본인은 인지를 못하시지만 그 부분의 병만큼은 안 걸리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갱신 부분에 대한 보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부분이나 간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강의에 나온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갱신 기간도 있지만 갱신이 있는 보험도 있지만 갱신이 아닌 정말 내가 중증에 해당됐을 때는 갱신이 아닌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납입 기간이 10년이 10년, 20년이 20년 그 기간 내만 납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51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질병 후유 장애 보장에서도 간병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좀 특약 설명도 들었는데요. 현성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기존에 이제 간병보험이 아닌 아마 그 통합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만 보면 간병인 보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간병인이 직접 지원되는 거는 혜택 볼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치매가 걸려서 예를 들면 CDR 척도 2점 이상을 받게 되면 질병 후유장애율 40%를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후유장애 그 가입 금액을 5천만 원 가입하고 계시다면 예. 40%인 2천만 원을 진단비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2천만 원으로 간병인 비용을 좀 대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실 거는 질병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보시면 그거 관련돼서 치매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보험금으로 간병인 비용을 대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무엇보다 간병인 비용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추가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면 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91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 2017년도 작년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유방암이 소외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암도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네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모든 보험에서 보장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장이 안 되면 정말 나쁜 회사다. 그리고 왜 보험금을 안 주냐고 질문하는 굉장히 그런 시청자님들의 의견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예.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보험에 대해 다 보장이 되는 보험회사는 어느 보험회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질병에 해당이 됐을 때 어느 부분으로 준비했을 때 가장 보장의 폭이 넓은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는 지금 생식기암, 여성 생식기암, 남성 생식기암이 소외암으로 바뀐 지가 한 10년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는 10년 전부터 바뀌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바뀐 회사가 있습니다. 생식기암도 다 일반암으로 보장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손해보험 쪽으로는 아직 변경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넓은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수백 가지 암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암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상담을 하시고 체크를 해보고 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에 준비하셨지만 일반 암으로 준비되는 회사가 많으니까 이분 또는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조건이더라도 증권에 따라서 이렇게 보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보험 플랜 119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전문가분들께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험 증권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3-3366-012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